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고요. 우리들TV의 김수범입니다. 아, 여기는 남대문, 남대문 앞의 풍경입니다. 남대문. 여기 상공에 있으면 남대문이 보이고요. 남대문이 그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대문이 보이고 있고요. 남대문, 남대문의 풍경입니다. 남대문이 보이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주위의 풍경입니다. 남대문. 상공에서 신한은행, 여러가지 흥국생명, 이거같이 여러가지 그 있고요. 이 골목은 먹자금들이나 카메라 용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쭉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남대문시장, 남대문에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트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징글벨. 남대문 시장의 풍경. 남대문 시장의 풍경. 네, 칼치 골목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풀털에 앞에 있거든요. 네. 네. 먹자고 왔습니다. 네. 여기가 음식점이 큰 거였는데 지금 문을 다 닫았군요. 다 붙어 있는 상태.
지금 토요일 날 6시 정도 됐습니다. 6시 정도 됐는데, 지금 눈이 닫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네, 여기는 남남시장, 남남시장의 풍경입니다. 남남시장의 풍경입니다. 서울로 입국이기도 합니다, 서울로. 남담도 풍경입니다. 여기는 어떤 목걸이, 남편은 나름 목걸이.
여기는 신세계 쪽으로 가는 곳이 풍경입니다. 코로나19 신세계 쪽 풍경입니다. 새로운 쇼핑센터. 여기는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풍경입니다. 좋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풍경도요. 여기는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풍경. 그리고 저 멀리 그 중앙우체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대문구고요. 네, 신세계 앞에 풍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